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바 이영입니다. 포트폴리오도 얘기하고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스타트업 다 지원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건 여러분이 꼭 작성하시려고 벼르고 있는 기업인 롯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항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미 수많은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소서 문항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전략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롯데 자소서 문항을 보면요. 1번 지원 동기, 2번 성장 과정, 3번 사회활동, 4번 직무 경험, 5번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고 계열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미 뭐 작성하고 계실 테니까 잘 아시죠? 자, 이 자소서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필사기 문항이 뭔지 구분부터 하라 그랬죠?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뭐가 필사기 문항일까요? 1번 지원 동기인가요? 아니죠. 2번 성장 과정인가요? 아니죠. 3, 4, 5번이 다 필살기 관련 문항입니다. 제가 필살기를 몇 개 준비하라고 했어요? 3개에서 5개. 3개에서 5개 준비면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한 방에 다 끝난다 그랬죠? 지금 정확하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번부터 5번 중에 가장 힘써서 작성해야 될 것, 키 퀘스천이 되는 건 4번이라고 봐요. 결국 직무 관련된 경험, 여러분이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성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위에로 올라가 볼게요. 지원 동기를 제가 어떻게 작성하라 그랬습니까?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요.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급적이면 회사 지원 동기를 적으라 그랬습니다. 롯데의 경우도 회사 지원 동기를 적으신 게 좋아요. 직무 지원 동기는요, 회사 지원 동기가 정말 없는 경우에만 적으세요. 여기다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뒤에 세 문항이나 필살기 관련 경험을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자충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회사 지원 동기로 시작하고 성장 과정에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 직무의 강점을 갖게 된 나만의 배경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3번부터 실제 유사한 경험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3, 4, 5번을 다 필살기로 작성하시면 좋은데 필살기의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4번, 3번, 5번 순서로 가시면 좋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거를 4번에, 그 다음은 3번, 그 다음 입사 후 포부는 뭐 조금 뭐 대략 적으셔도 되고 계열사마다 문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4번, 3번에 중점적으로 여러분 필살기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열사별로 질문을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은자파에서 롯데 지원하시는 분들의 케이스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필살기하고 하나로 퉁치려고 하거나 약점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꼭 세 가지를 작성하시되 준비 과정의 비중은 한 10% 정도만 쓰시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가신 내용은 뭐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강점 경험으로 쓸 내용이 왜 하게 됐는지 배경 정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업 지원이다, 그러면 내가 영업에 대해서 협상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이런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인턴에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라 그러면 프로젝트와 이런 물질에 대한 학습을 하고 싶어서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싶어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실습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라는 의도 정도로 이 도입을 짧게 넣어주시고 강점을 70% 정도의 구성으로, 그리고 약점을 약 20% 정도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어찌됐건 여러분의 강점에 집중하세요. 그렇다고 약점과 준비 과정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아요. 어차피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미리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롯데 멤버스의 질문을 보니까 입사 후 10년 동안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런 문항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입사 후 포부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계열사가 있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적는 데가 있는데, 이 디테일하게 묻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성장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기간으로 이건 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년 정도는 여러분의 일하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적으시고요, 5에서 7년 정도는 그렇게 습득해서 내가 어느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10년 정도에는 내가 이런 사업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정도로 플로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획득한 전문성으로 어떤 영역에 기여하고 싶다, 이 플로우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실수가 3번이죠. 사회활동 이런 경험 끝에 꼭 입사 후 포부를 붙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끝에 뭘 꼭 붙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항에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글자 수가 남으면 적으셔도 무방하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필살기를 적는 게 이 문항의 핵심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필살기를 잘 녹여내시고 글자 수가 허락한다면 이 800자 안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한두 줄 넣는 건 상관없겠지만 굳이 끝에 이걸로 어디에 기여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강박관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5번 문항이 이미 입사후 포부 관련된 문항이 설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팀이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가고자는 내용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묻지 않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평가에 반영되지도 않고 그 불필요한 사적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에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따로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놨으니까요. 거기 가서 그 내용 꼭 보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꼭 다시 보시고 여러분의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 기업의 해석과 여러분들의 필승 전략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